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입니다. 오늘은 좀 짧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우선 마라올린타 모습을 보여주었던 S&P 500은 결국 어젯밤 이렇게 마이너스 1.58%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 또한 이렇게 라이징 웨지 패턴과 함께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1.89% 정도 하락하면서 장이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증시는 며칠 전부터 제가 꾸준히 경고를 한 대로 결국 하락세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와 함께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을 오늘 프리마켓 때 보여주었는데요. 매출액과 어닝 그리고 가이던스에 있어서 컨센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덕티비티 레비뉴의 경우는 예측치인 17.1 빌리언 달러를 초과해서 17.52 빌리언 달러를 기록해 주었고요. 또 다른 섹터인 퍼스널 컴퓨팅에서는 12.15 빌리언 달러라는 컨센을 초과해서 13.26 빌리언 달러의 기록을 내주었고, 정말 중요한 클라우드 부분은 21.89 빌리언 달러 대비해서 22.08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 분야의 컨센 대비해서 높은 매출액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리하여 매출액은 51.03 빌리언 달러라는 컨센 대비해서 52.9 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해 주었죠. 그리고 어닝 퍼 시어는 2.45 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이었던 2.23 달러를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럼 가이던스는 어땠을까요? 가이던스도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 쪽에서는 매출액으로서 17.9 빌리언 달러에서 18.2 빌리언 달러를 가이던스로 잡았고요. 클라우드 쪽에서는 23.6 빌리언 달러에서 23.9 빌리언 달러. 그리고 퍼스널 컴퓨팅 쪽에서는 13.35 빌리언 달러에서 13.75 빌리언 달러로 매출액 전부 다 이번에 나온 실적보다 더 높은 매출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프리마켓 기준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8%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사전적으로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에서 전달드린 자료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적으로 이 그림은 EPS이며 빨간 색깔인 Earning Per Share의 가이던스가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 또한 함께 올라갔고 그러다가 가이던스가 하락했지만 주가는 반대로 상승을 유지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earning per share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적어도 컨센 대비 높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컨센이 이렇게 꾸준히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earning per share의 컨센은 조정이 있었지만 주가는 이렇게 챗 GPT의 이슈로 인해서 꾸준히 상승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럼 매출액은 어땠을까요? 매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부터 꾸준히 매출액 가이던스는 상승을 해왔고, 그에 맞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또한 정당하게 상승을 이어나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가이던스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하락했습니다만, 챗 GPT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떨어지는 매출의 가이던스와 반대로 상승을 이어나갔었죠.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이 컨센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렇게 꾸준히 컨센이 하향 조정된 덕분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만큼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모이신 투자분들이 많은지라 제가 최대한 눈치를 안 보고 스스럼 없이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관련된 데이터인 ISM 서비스 인덱스나 장단기채 스프레드에 대한 해석 및 다양한 선행 지표를 이용해 앞으로의 전망들을 바라보고 토론함은 물론 차트에 있어서 라이징 웨지 패턴 등의 차트 분석 그리고 헤지펀드나 기관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내부자 데이터 등 지금까지 약 1092여 개의 데이터 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토론하면서 매크로를 추적하고 각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관 관점에서도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투자를 해나가고 싶다면 여기 가입을 하신 뒤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시면 텔레그램 링크를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컨센이 하향 조정이 되면 좋은 것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컨센이 하향 조정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업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PE 멀티플은 29.38로 시가총액이 연순이익 대비해서 29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earning per share에 29배에 달하는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싼지 비싼지를 봐야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동안 순익 성장률에 있어서 10.8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성장률 대비해서 사실 29배라는 PE 멀티플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센이 줄은 만큼 이러한 성장률에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2023년의 earning per share 성장률은 2.17%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런 탓에 성장률이 10.89%에 그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10.89%밖에 성장률이 안 되기 때문에 29배라는 PE 멀티플은 굉장히 고평가인 것입니다. 고평가된 주식을 사냐 마냐는 개개인의 선택입니다만, 적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에게 고평가이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일환으로서 제가 사기엔 비싼 주식 중 하나인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리마켓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S&P 500은 다시 4,080을 탈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4,080이라는 지지선 이상을 유지해 준다면은 S&P 500의 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덕분에 그나마 분위기는 약간 개선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주기에는 재료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는 제가 매번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 유동성 현황을 업데이트 드리면서 추적해드린 자료인데요. 이것은 TGA로 한때 81만 달러로 잡혔던 TGA가 어느새 307만 달러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TGA는 재무부 구좌로 TGA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유동성이 시장으로부터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TGA가 높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S&P 500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S&P 500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죠. 과거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TGA는 하얀색 차트이고 주황색이 바로 S&P 500인데요. TGA 구좌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S&P 500은 상승을 하고요. 반대로 TGA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은 S&P 500도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TGA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은 S&P 500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요. TGA가 다시 상승하면은 S&P 500은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TGA가 이렇게 88빌리언 달러에서 252빌리언 달러를 넘어서 300빌리언 달러까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S&P 500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다시 말해서 빠른 시일 내에 TGA 구좌가 하락으로 방향을 꺾지 않는다면 S&P 500은 결국은 이렇게 하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공한 관계로 매크로는 이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좋아서 나스닥의 선물지수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163달러를 뚫고 내려와서 160달러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빠르게 반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테슬라는 결국 여기 갭을 채우러 140달러 때까지도 하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포모를 견디고 있는 현금을 꾸준히 모으셨던 많은 분들은 다들 상승을 외쳤던 이때 산 것이 아니라 훨씬 저렴한 이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